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틀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이런 거대 기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불통이 뛸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카의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문을 닫은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한 스타트업조차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지배적인 갑이라고 규정할 경우 자칫 IT 산업에 싹조차 틀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정치권발 플랫폼 사업자 규제 움직임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증발한 시가총액만 무려 19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어디서 본 듯한 기억이 없으신가요? 바로 중국의 빅테크 규제 여파로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이 급락세를 보인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규제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당국 규제 이슈로 급락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며 주가도 조정 없이 최고가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플랫폼 산업 규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며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금과 같은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이 미국 고용시장의 구조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변화로 수혜를 볼 만한 산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재택근무 테마가 코로나19 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테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늘어나는 재택근무 수요에 발맞춰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출장 비용을 가상회의 및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원격 가상회의, 키오스크, AI, 보안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며 기업들은 로봇 및 산업 자동화 관련 장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신고서 정정력으로 한 차례 기업 공개 일정을 미뤘던 카카오페이가 수요 예측을 앞두고 또다시 풍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카카오페이의 핵심 중 하나인 맞춤형 중개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제까지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과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실제 작년 카카오페이의 매출 중 22.7%, 올해 상반기 매출 중 32%가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이 같은 행위가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판단하고 중개 행위를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 카카오페이는 매출의 30% 수준인 금융투자 중개를 하지 못하는 채로 상장을 해야 합니다. 애플이 전기자동차인 애플카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애플은 그동안 자체 자동차 연구소를 설립해서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한계에 부딪히며 BMW, 현대기아차, 닛산 등의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한 발 물러서면서 속도가 나지 않자 다시 직접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정통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사실상 멈춰섰던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복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상대로 견적 요청서인 RFQ를 발송했습니다. 자, 이 견적 요청서는 사전 정보 요청서와 제안 요청서 이후에 발송하는 서류로 조만간 최종 부품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해당 관계자는 애플은 한동안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했으면서 이번에 다시 하드웨어 연구소를 부활하는 것은 애플이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직접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애플은 자동차 업계의 고위급 인력을 잇따라 스카우트하면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이번에는 게임 회사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는 등 게임업계에 대한 여론몰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중국신문망은 게임업체의 매출이 총이익률이 대부분 50%를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폭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네디지의 온라인 게임 매출 총이익률이 66.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게임 규제 이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틴센트와 네디지 등 주요 게임 업체를 다시 면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제 홍콩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물론 텐센트와 네디지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뉴스 알아봤습니다. 관련 소식은 다시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우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장세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악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터지면서 차익 매물들이 성장주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텀옵션 동시만기일이 동시에 전반적인 그런 규제 산업에 대한 그런 강화로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전반적인 시장을 좀 짓누르는 좀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업종이라고 좀 본다면은 화학 업종 중에서 일부 업종들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일부 정제 마진에 대한 그런 확대, 그 다음에 운임비 상승으로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화학 업체들의 그런 선전 등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줬던 것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반기 이제 내년도까지 성장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투심들이 좀 가득 좀 더욱더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은 글로벌 이제 세계 2위인 에폭시 이제 업체인데 MS를 약 20%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매출 부중에 이제 대부분이 에폭시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에폭시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조선이나 건설용에 있는 재료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풍력 블레이드형 매출들이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폭시 가격이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이제 상당히 한 두 배 정도 이제 가격들이 좀 올라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사의 이제 가동 차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조선 풍력 같은 그런 수요에 대한 개선 덕분에 마진에 대한 그런 판가에 대한 상승이 하반기에도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수혜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그 석탄 가격이 최근 들어서 초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원인으로는 전력 수요는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의 정부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그런 석탄 생산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석탄 가격이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중 간의 그냥 무역 분쟁 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 격화로 이제 호주산에 대한 그런 석탄 수입 감소도 석탄 가격의 좀 상승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운임비들이 좀 빠르게 좀 증가하면서 이제 해외에 대한 그런 원자재 가격들의 자유로운 좀 이동이 제한된 것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좀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가격의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은 석탄을 주요 원료를 하는 메탄올을 주요 원료를 하는 설비들의 이제 원가 경쟁력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공급 감소들이 이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한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직접적인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